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인생의 회전목마 세 번째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32마디부터 48마디까지 레슨할게요. 한번 들어보고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32마디를 보겠습니다. 먼저 쳐드릴게요. 오른손은 쉬워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려오면 돼요. 하나, 둘. 안 어렵죠? 한번 더. 왼손은 솔레파. 손을 해볼게요. 느리게. 이 부분 볼게요. 여기는 오른손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치기. 두 마디 연결하겠습니다. 제 손을 보고 천천히 따라서 치세요. 왼손 미리 준비. 페달은 한 마디에 두 번씩 밟을 거예요. 처음에 밟고 바꿔주세요. 페달은 항상 치고 나서 밟는 거예요. 치고 나서 얼른. 여기서도 이음 칠때 들었다가 얼른 밟기. 들었다가 얼른 밟기. 들고 얼른 밟고. 여기 볼게요. 여기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죠? 오른손은 깡총 리듬이 나왔죠? 손뛰기. 네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맞죠? 이렇게 샵이나 플랫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레 샵이에요. 그냥 검은 것만 치면 돼요. 여기도 파이샵.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마디만 보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이마디부터 여기까지 연결하겠습니다. 항상 연결이 중요해요. 왼손이 계속 반복이에요. 오른손도 안 어려워요. 그대로 순차적으로 하면서 올라가면 돼요. 여기. 양손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리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서 써볼게요. 이 파샵은 저 아래 있죠. 파샵, 아래 도, 파샵, 다시 아래 파샵. 손가락 번호도 여기 3번으로 하긴 어려워요. 2번으로. 여기도 파샵이에요. 미에 샵은 파를 치면 돼요. 이렇게 파샵, 미에 샵은 미에서 반음 올라온 이 자리 파를 치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항상 부분 부분 나눠서 칠 때는 되는데 앞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다시 안 돼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치면 돼요. 32마디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한 번 더 쳐볼게요. 느리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치세요. 오른손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려오면 돼요. 하나, 둘. 양손으로 치면 어려워요. 처음에 같이 치고 여기 왼손, 오른손. 이것만 해볼게요. 같이 왼손, 오른손. 같이 왼손, 오른손. 오른손만 칠 거예요. 여기는 붙임줄 있죠? 왼손은 안 치는 거예요. 오른손만 치고 여기 왼손. 이거예요. 오른손 치고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 음은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왼손을 조금 작게 이번에는 페달도 같이 해볼게요. 밟았어요. 치고 여기서 새롭게 바꾸고 이거예요.
밟을 때 미세하게 치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치고 밟았어요. 얼른 들고 밟기.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동시에 밟으세요. 이 부분 볼게요. 4번으로 미예요. 나눠서 치면 절대 어렵지 않죠? 치고 나서 이렇게 연결해서 쳐도 돼요. 페달도 같이 해볼게요. 32마디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연주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